안녕하세요. 위드 하이킹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있는 한창강 주상절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상절리길 제4코스인 멍우리 코스를 지금 걷고 있는데요.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에서 화정면까지 걷는 코스입니다. 그동안은 6km 코스가 개통이 되어 있었는데 2023년 올해 2km 구간이 증설이 되어서 새로 개통이 된 코스입니다. 테마가 좀 다양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도 처음 걷는데 지금 걷다 보니까 산의 둘레길을 걷는 듯한 느낌도 있고 잣나무 숲들도 있고 물론 옆에는 한탄강 아름다운 주상절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가을바람 솔솔 맞으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왜 좋냐면 테마가 너무 다양해요. 걷는 길도 잘 되어 있고 테마가 다양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단풍이 만개하진 않았는데 2주 정도 지난 후에는 만개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오시면 더욱더 아름다운 한탄강 주상절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멋진 한탄강 주상절리 같이 함께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오 여러분. 한탄강 주상절리길 하늘다리를 건넜고요. 저는 오늘 멍우리길 4코스를 걸을까 합니다. 이 코스는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려지고요. 코스는 이번에 확장을 해서 9km입니다. 9km. 파저경까지 8km 이정표가 바로 있는데 대략 9km 하늘다리에서 9km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한탄강 주상절리길 멍우리길은 초반에 하늘다리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초반에 오르막 구간이 등산로처럼 좀 되어 있습니다. 숨이 좀 차는 편이에요. 어렵진 않고요. 갑자기 길을 걷다 보니까 도로가 나와요. 화저견 캠핑장까지 가야 되는데 7.2km 남았습니다. 도로를 조금만 올라오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길가에 코스모스도 정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약 1.8km 정도 걸었는데요. 이제 조망이 한탄강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숲길을 좀 걸어왔고요. 한탄강과 길은 계속 좋아요. 이렇게 숲이 참 좀 그 가을색을 좀 아직 덜 입긴 했는데 색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도 참 좋고 길이 너무 좋습니다. 걷기도 좋고 나무도 좋고 숨쉬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화정민들께서 살았던 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보면은 좀 돌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정민 터가 좀 있습니다. 전에는 한탄강 위에 징검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폐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었던 한탄강 주상절리의 단풍인데 강 건너편에 주상절리대에 피어있는 단풍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좀 더 잘 보고 싶은데 지금 햇빛으로 인해서 저쪽은 또 음영이 져 있어서 잘 보이질 않고 있네요. 어, 너무 예뻐요. 근데 저 모습을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머무리길은 데크와 그리고 매트 깔린 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약간의 오르막 내리막 구간이 있었고요. 지금은 보시면 한탄강이 있고 데크 잔돗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징검다리는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두 번째 징검다리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시원한 한탄강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이 구간이 발걸음을 계속 붙잡고 있네요. 오늘 걷는 이 길은 테마가 정말 다양합니다. 여기는 잣나무 숲길입니다. 피톤치드가 정말 가득한 잣나무 숲길. 땅에 잣도 좀 떨어져 있고요. 한탄강 주상절리길 중에 테마가 정말 다양한 코스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코스 중에 중간 지점에 멍우리 다리가 있습니다. 약간 출렁거리네요. 이렇게 협곡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다리입니다. 출렁거리는데요, 진짜. 지금 현재 보면 강 건너 주상절리가 정말 예쁜데 나무에 가려서 보이질 않네요. 오늘의 코스 5.3km 걸어왔고요. 화정연까지 3.7km 남았습니다. 아까 걸었던 멍우리교가 있고 여기는 멍우리교 2교입니다. 걸어오면서 협곡이 잘 안 보여가지고 좀 투덜댔는데 코스 중에 계단으로 또 내려오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협곡이 보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색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올해 단풍이 보니까 많이 다 말랐더라고요. 다른 산들도 설악산도 그렇고 여기도 단풍 짓는 데들을 보니까 많이 말라 있어요. 올여름 그렇게 덥더니 단풍이 그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걸음을 걷다가 이 모습이
제일 잔잔한 한탄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게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화적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무대가 있고요. 이렇게 객석이 있습니다. 아, 공원이 참 예쁘네요. 그리고 무대 뒤에 아, 어마무시한 한탄강 조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적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의 여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탄강 주상절리길 어느 코스나 다 아름답죠. 하지만 몽우리길은 다양한 테마가 있고 그리고 멋진 잣나무와 그리고 한탄강을 바라보면서 이 걷는 이 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에 대한 전체 코스를 한번 트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 여기만 오면 너무 좋네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늘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